네, 이데일리 TV입니다. 팜스토리, 한일시멘트, 세미시스코,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아센디오, 아이패밀리 SC, 삼성전자 SOL까지 선정했습니다. 한국경제TV는 에스텍파마, 기아, LG디스플레이, OCI, 이눅스첨단소재, SK하이닉스, LNF, SOL까지 올라왔고요. 매일경제TV는 한국조선해양 올렸네요. 한국FMB, 핑거, 파워넷, KEC, 롯데정보통신, 한일시멘트, 팜스토리 선정했습니다. 자, MTN입니다. 하나투자증권, HMM, LG디스플레이, 기아, SK하이닉스, 영원무역, 고려시멘트, 아센디오까지 또 이름을 올렸네요. 네,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종목 좀 골라보죠. 네, 오늘 이제 첫 번째로 SOL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좀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이제 유가가 좀 빠졌어요. 그렇죠. 예, 국제 유가가 예. 어제 한 2% 빠지면서 그 원인이 이란이 이제 핵 협상을 할 거라는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란도 지금 굉장히 사우디 못지않게 원유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걸 수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제 미국의 제재 때문에 동결된 상태다 보니까. 근데 이란이 미국과 핵 협상을 하게 되면 이 지금 경제 제재가 풀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란이 정상적인 이제 경제 활동이 가능해지면서 원유가 시장에 이제 뿌려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공급과잉 이슈가 나올 수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어제 좀 유가 그런 이슈 때문에 좀 빠졌고요. 다만 이제 유가가 계속 빠질 거냐 그렇게 좀 보긴 힘든 게 일단 사우디를 비롯한 오PEC 회원국들이 증산에 대한 의지가 별로 강하지가 않아요. 지금이 좋은 거죠. 지금 이 고유가가 네.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걸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지금 굉장히 강한 상황이고 또 리오프닝을 이제 하잖아요. 우리가 위드 코로나로 가면 어차피 이제 자동차 차고도 움직이지만 결국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세계 곳곳으로 또 관광을 가실 텐데 그러면 결국 비행기 이제 연료유라 그러죠. 이 여객과 관련된 이제 항공유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점도 수급에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리고 최근에 또 정제 마진도 굉장히 많이 올라서 최고치를 경신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이게 그냥 이란 핵 협상 때문에 갑자기 무너져가지고 유가가 이제 또 옛날로 돌아간다 그러기 좀 어렵기 때문에 예. 뭐 약간의 좀 부침은 있을 수 있겠지만 고유가는 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유가가 설사 여기서 더 못 오른다 하더라도 정제 마진 자체가 워낙 좋습니다. 지금 굉장히 좀 이 마진이 좋은 이유가 이제 경쟁국이죠. 이 중국에서 중국의 티팟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중국의 중소형 정유사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생산을 좀 못하게 중국 정부에서 약간 규제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SOL이나 우리나라 정유업체 입장에서는 반사익을 좀 얻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부분도 역시 주가에 긍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주가 좀 빠지는 거는 일단 이제 단기적인 유가 하락에 대한 반작용이다.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고 여전히 SOL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미국 재고 증가, 뭐 핵 협상 재개 이런 소식들로 유가가 좀 하락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어제만 해도 83달러, 84달러 얘기가 나왔었는데 오늘 지금 81달러, 82달러도 지금 간밤에 마감이 된 그런 상황인데요. 최고치 경신 하루 만에 반락을 하면서 SOL 주가는 지금 계속해서 장중 저점을 낮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은 호실적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4%대 약세로 10만 2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SOL 확인해봤고요.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기아입니다. 그 현대차 형님이 조금 이제 기대치에 못 미쳤는데 부진했죠, 아우가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기아가 정말 또 역대급 예, 실적을 좀 내긴 냈는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게 평소에 이 정도 실적 냈으면 뭐 그냥 잘했다 이렇게 우리가 그냥 할 수 있는데 환경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주변 환경 자체가 이 정도 성적을 낼 수 없는 환경이었는데 정말 불굴의 노력으로 정말 이제 고득점을 해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기아는 높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반도체 공급망이 지금 언제쯤 해결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악은 지나갔다라는 그런 분석이 있고, 기아 이제 현대 기아차의 이제 그 정의선 회장도 내년 1분기부터는 완화될 것 같다.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반도체 공급 때문에 차질 빚었던 부분도 개선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어쨌든 이익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단단한 기업이고 마진도 좋고 또 이제 딜러들한테 주는 그 비용이죠. 인센티브라고 하는데 딜러들한테 이제 차 좀 팔아달라고 마케팅비를 사실 예전에 많이 줬어요. 근데 그걸 줄 필요가 없대요. 차가 그러니까 살 사람은 많은데 자동차 공급이 안 되니까 굳이 그렇게 이제 마케팅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비용도 줄어들었고 그리고 전기차 쪽에서도 EV6가 판매도 굉장히 지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봤을 때 기아의 좀 주가 상승이 이어질 것 같고 여전히 PER도 10배가 안 될 정도로 너무나 예. 저평가돼 있습니다. 테슬라가 좀 부럽긴 한데 어쨌든 우리 현대차 기아도 저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한국 시장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지금 할인을 심하게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아 뭐 오늘 올랐으니까 또 아예 좀 팔고 나가야지 이러지 마시고 정말 좀 긴 호흡으로 이 우리 한국의 대표 자동차 기업들도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현대 기아는 어쨌든 이제 놀라운 실적을 냈는데 아마 현대모비스도 발표를 하겠지만 예. 부품주들은 이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정상화돼야 되는데 어쨌든 4분기에 현대차도 엄청난 특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11월부터 그렇게 되면 차 부품 회사들도 동반해서 좋을 수 있는 그림이니까 어쨌든 자동차 전반적으로 좋은 좀 전략을 그러니까 비중 확대하는 좀 관점에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아 오늘장에서 3% 가까이 상승력 가져갑니다. 87,500원인데 DB금융투자에서 또 신규 리포트를 발행하기도 했어요. 목표가를 12만 원까지 또 책정을 하기도 했네요. 자, 배당과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을 높게 좀 평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긍정적으로 지켜보자. 이렇게 기아를 또 살펴봤네요.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 유효할까요? 네, 그 오랜만에 그 LG 디스플레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게 우리나라 시장 투자하신 분들은 정말 답답하실 수밖에 없는 게 좀 지겹죠. 그 픽아웃이라는 단어를 아마 정말 제일 싫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포스코도 3조 내고 주가 빠져버렸고 예. 근데 LG 디스플레이도 이제 픽아웃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죠. 2분기 실적 발표하고부터요. 그냥 주가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맞습니다. 좋은 실적에도. 예.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픽아웃 논란은 이제 온데간데였고 오히려 4분기 이제 증익할 거다. 이익이 늘어날 거란 보고서가 있고 한 애널리스트 분은 목표 주가를 오늘 올려버렸어요. 오히려. 그 정도 왜냐하면 이제 바뀌었다. 상황이 좀 바뀌어버렸다. 네. 특히 이제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지금 TV나 이런 것들이 좀 LCD가 판매가 좀 둔화된 건 사실인데 그게 뭐 살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부품 공급이 안 됐대요. 그러니까 이 LCD 모니터 이걸 하나 만들기 위해서도 거기에 비메모리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는데 자동차 반도체처럼 생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는 놓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재고만 지금 쌓여 있는 거죠. 이걸 반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완성된 제품이 아니고 그래서 재고 자산이 엄청나게 늘어났대요. 근데 이게 공급이 가셔야 되면 재고 자산이 매출로 이제 잡히기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 4분기에는 증익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PBR 기준상으로 거의 위기 때 밸류에이션이 계산을 해보면 17,000원 이하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주가 저점이 17,000원대까지 내려왔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안 좋은 걸 미리 선반영했죠. 근데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적자 보는 상황도 아닌데 너무 시장에서 그러니까 픽아웃 논리 때문에 물론 이제 공매도하는 입장에선 그걸 밀어붙이겠죠. 당연히 주가 빠져야 되니까. 근데 너무나 그런 것들을 과도하게 밀어붙여서 뭐 대규모 적자도 아니고 흑자를 내는 상황에서도 옛날에 그 위기 때 밸류에이션을 적용을 해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개인 투자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뭐 열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나 이제 화가 나고.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오늘은 이제 7% 올랐는데 오늘 또 올라간 배경은 뭐 IR에서도 그런 얘기가 뭐 일부 있었다는 아까 뭐 얘기도 나오는데 대형 고객사 얘기도 좀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뭔지는 저도 모릅니다. 근데 예전에 그러니까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LG 디스플레이드 OLED 그 한번 쓰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신문 기사로는 아마 좀 그런 기대감도 일부 좀 붙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LG 디스플레이 지금도 여전히 싸고 아마 오늘 공매도 했던 사람들이 좀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예. 좀 환매 들어오는 것 같은데 당분간 주가는 좀 정상적인 가격을 복원하면서 최소한 한 22,000원대까지는 한번 좀 들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사실 지금 주가 흐름을 보면요. 굉장히 절벽처럼 떨어졌어요. 네. 정말 2분기 이후로 좋지 않은 흐름이었는데 오랜만에 7%대 강세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19,800원이고요. 증권가에서도 보수적인 의견들을 내놨었는데 지금 현재로선 다시 한번 좀 긍정적으로 4분기에 대한 긍정적인 실적 개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또 지켜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